그런데 능엄경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능엄경은 별명이란 게 뭐냐면은 나란타사 대도량경이라고 그렇게 나란타사 인도에 가면 나란타 절도 있고 거기에 대학도 있고 굉장히 넓은 지금도 그 벽돌이 그대로 있어요. 우물도 그대로 있고 그 스님들이 거처하는 그 방사가 그대로 있잖아요. 나란타 나란타사 절터가 어마어마히 커요. 내가 가봤는데 그렇게 큰 절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큰 절이 있다면 대도량이라고 하죠. 큰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인데 절집에서는 발음을 양으로 많이 하죠. 대도량경. 나란타사는 원래 용 이름이라요. 용이라는 용이 거기에서 살았어요. 용못이 그 부근에 있고 용의 옷을 메꾸고 그 용옷 옆에 나란타를 번역하면 침의점이라. 그래가지고 그 큰 절을 지었는데 거기에서는 인도 석학들이 다 거기서 공부를 해요. 불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불교 철학, 것이 저 육파 철학, 그것까지도 다 하고 또 인도의 여러 군주들이, 군왕들이 거기 가서 모든 사람들을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곳으로도 많이 이용했고 저 현장법사도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했잖아요. 현장법사 내가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그분도 나란타사에 가서 공부했어요. 인도에서 17년간 공부했잖아요. 인도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공부를 다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번역을 했죠. 거기에 보관한 경이라요. 이 능엄경을. 거기서 보관해가지고 일반 그 밖으로 수출을 못하게 금지한 거예요. 그 석탑 속에다가 봉안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그 밖으로는 못 나오게 국가에서 금했던 경이라요. 그래서 나란타사 대도량경이라고 해요. 별명이 용수보살이 불멸 후 700년경에 하엄경을 외워내는 것처럼 능엄경도 그 용궁에 가서 보고 외워냈다는 그런 말까지도 있어요. 줄여서 수능엄경이라 하기도 하고 대불정경이라 하기도 하고 더 줄이면 능엄경이라 하고 더 줄이면 경이라고 하겠죠. 그냥 경이라고 해도 되겠죠. 경이란 말까지 더 줄여버리면 이제 말도 다 떠난 도리 아니요? 그래서 7단으로 설명을 했어요. 대란 말은 뭔 뜻이냐? 대란 말은 칭찬하는 말이다 말이죠. 유대하다. 유대하신 수령님 하듯이 유대하신 부처님. 그래서 대에 대해서 이제 여덟 가지 뜻이 있어요. 저 개관서에는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여덟 개를 다 안에다 못 쓰겠네. 내가 글씨를 크게 쓰니까 못 쓰죠. 자기 잘게 쓰면은 되는데 잘 잘게 쓰면은 먼데서는 안 보이잖아요. 크게 써야 잘 보이지. 대에서는 여덟 가지 뜻이 있어요. 열반경에서 대를 굉장히 설명을 잘했죠. 범어로 마하인데, 마하, 마하 세븐 요즘에 뭐 선전 많이 하듯 칠성 사이다. 마하란 마하를 번역하면 대라고 그래. 크다, 위대하다, 지대하다. 대의 뜻에는 넓고 넓다란 뜻도 되고, 큰 바다, 무변 대해. 바다같이 넓은데 없지요? 포함이란 뜻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했단 말이에요. 두루 감싸는, 크면은 감쌀 수 있잖아요. 포함한 거. 커야만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주변하거든. 큰 것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중다하거든. 또 커다란 것이 단순히 커다란 것만 아니라 깊고 깊은 심오한 깊고 푸른 바다같이 그런 심오한 것도 대의 뜻이고 또 대란 말은 원시 천존 가장 이 천지 개벽 후에 제일 최고 천왕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시라고도 하죠. 처음 시작을 원시라고 하죠. 우리나라 임금은 단군으로부터 시작했으면 단군이 원시 아니요? 제일 시조가 원시죠. 남박 원, 원형 이정 하는 그런 원형 이정 가운데 원이 가장 처음 아니요? 처음 시작을 그러니까 태극처럼 태극과 같은 의미가 원시요. 또 대는 항상 변하면 대가 아니에요. 변함없이 늘 불변으로 항상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모든 것에 뛰어나서 가장 훌륭해야 돼요. 그게 대의 뜻이에요. 열반경에서는 대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변함이 없고 또 공간적으로도 두루한다고 했죠. 상변으로 설명을 했죠. 상과 변. 열반경에서는 상과 변의 뜻으로 그래서 상변으로 말했죠. 열반경에서는 대를 상과 변 상은 시간적으로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것 공간적으로는 두루에서 어디나 이 대라는 것은 바로 마음자리는 마하 어? 마하 대법왕 마하 대법왕이 바로 마음자리죠. 마하 대법왕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면서 지극히 크고 지극히 자유자재하죠.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리를 대라고 했는데 열반경에서는 시간적으로는 변함없이 항상 시방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투루에서 변함이 없는 도리를 가진 거예요. 마음은 천지는 개벽할 때가 있지만 마음은 개벽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짜리 같이 항상 한 게 없어요. 또 마음짜리 같이 시방 세계 우주 공간에 우주에 두루하지 아니한 곳이 없죠. 두루하지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두루하다는 뜻이죠. 열반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맥수에서는 이 대의 뜻을 여덟 가지로 말을 했어요. 대불쟁이란 대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미린. 미린은 대인이 되어야 되겠죠. 큰 인이. 요인은 대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대자만 붙이면 되지요. 또, 능하면 대정이 되겠죠. 그래서 능음경은 대경이요. 어? 대자에다 한번 다 붙여볼까요? 대불정하는 대, 영음경은 대,
인이 되고 일인 했으니까 또 능엄명은 보통 진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진리 대거가 되고 또 능엄명은 순응엄 정이 큰 위대한 정이죠. 대정이 되고 또 이 능엄경은 보통 시시한 소소한 경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경이단 말이죠. 이런 뜻으로 이제 대불정 이 대를 말한 거예요. 능엄경에서 밝힌 것이 큰 대인과 대의와 대정과 대경 이건 순응엄을 대정으로 말한 거죠. 순응엄보다 더 큰 정이 없잖아요. 이건 요의를 대의라고 했죠. 미린 요의. 여기는 미린을 대의라고 했죠. 이건 경, 마지막 경자, 경자를 대경으로 했죠. 경력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해놨죠. 그래서 그 여덟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대에 대해서 여덟 가지를 줄이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요걸 또 줄이면은 두 가지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현명하다는 거. 존귀 현묘인데 존귀 현묘 그렇게 가장 위대한 것을 감탄사로 위대하다 해가지고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 불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불정. 불정보다 더한 게 없죠. 가장 위대한 여덟 가지의 그 의미 또는 존귀와 현묘한 가장 최고 깊고 묘한 진리를 말한 것이 능엄경인데 그 위대한 대의 의미를 어떻게 밝히려니까 어려우니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제일 위대한 부처님 또 부처님 중에서도 제일 위대한 부처님은 정상 정수리로 이렇게 비유로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찬사를 가해가지고 불정이라는 두 글자를 대자 밑에다가 놓아가지고 그 유대함을 나타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리행과가 다 갖추었죠? 교리행과가 순응엄은 뭐가 됩니까? 예? 순응엄이 뭐가 되겠어요? 순응엄은 이제 성불할 때 얻어지는 건 이제 과가 되고 또 1인이라고 하는 것은 2가 되고 대의 요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가 되고 여기서 이제 요것도 교가 되죠. 여기다 이제 만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행이라는 말은 행이 되고 교리행과가 다 갖춘 게 능엄경이요. 일반적으로 교리행과 네 가지를 말하죠. 교, 리, 행, 과. 교리행과 네 가지가 다 갖춰진 게 능엄경이에요. 하암경도 내가 교리행과로 되어 있잖아요. 교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치는 교법, 설교가 교가 되고 부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죠. 마음의 성리. 이 성리를 부처님의 말을 통해서 설명할 때는 교가 되고 그 자체 진리의 자체는 이가 되죠. 성리. 인간의 본성. 우주 진리자리.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설명했으면 그걸 수행을 해야 되죠. 닦아야 하든 닦는 게 행이라
보살 만행이. 보살 만행은 행이요. 여기서 재보살 만행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그것을 설명한 것은 바로 경자는 대경, 이걸 다 포함한 것이 그거지만은, 열애 미딘이라고 할 때도 미딘도 교에 해당돼 사실은. 그래서 교리행과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경이다 말이죠. 미딘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되고 요이라고 하는 것은 교가 됩니다. 미리는 이가 되죠. 진리, 진리자리가 이 아니요. 또 요이라고 하는 말은 교가 되죠. 가르친 교. 불교만이 요이라. 정말 다른 교보다도 부처님의 교가 요이법이요. 소승교는 불요이라고도 그렇게 말까지 하지요. 요이법이라야 진짜 그 부처님의 교법이라요. 그래서 대라는 것이 그렇게 유대하니까 부처님의 정수리 불정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불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30 이상 가운데 하나요. 볼 수 없는 정상을 가리키는 거지요. 푸른 소라와 같은 머리가 이렇게 검푸른 그 소라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붉은 빛깔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건 볼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구집보살이 부처님 유모가 되어가지고 보려고 해도 못 봤다고 그런 말이 어제 나왔었죠. 그렇게 볼 수 없는 지존, 무상, 지묘, 무견의 불정이라. 불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대는 닦았습니다. 지존파 그 지존하고는 달라요. 불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불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정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무견정상이라도 하지요. 그래서 불정은 부처님의 몸 가운데도 가장 최고 무상이거든요. 위가 없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부처님의 정수리니까 지존이고 또 그 도리는 지극히 미묘해서 구집보살이 되어도 그 불정을 볼 수가 없어요. 지극히 묘하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불정을 가지고 밑에 법을 칭찬한 거예요. 아래의 칠법을. 아래의 칠법은 뭐냐면은 열애미린 수중요고 재보살 만행 수능음경. 이거 칠법이고 여기 대불정까지는 그냥 하나 허구적인 허법이죠. 밑에 이제 대불정 석자 밑에가 정말 사실 어떤 법을 가르치는 칠법이고 위에는 사실은 허구적으로 허법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아래의 칠법을 불정을 가지고 찬양을 한 거죠. 밝히는 거죠. 그래서 불정은 지존, 무상, 지묘, 무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원양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부처님의 정수리는 그야말로 가장 미묘하고 가장 존귀하고 그보다 더한 위대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열애미린
열애밀이 나와서는 열애란 말은 치포 중에 나오지요. 열애 응공 정변지 하는 열애의 밀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가리킨 겁니다. 지각과 본각이 합쳐진 것이 열애요. 열한 말은 열애란 말은 본각과 지각이 열애라는 그 말은 부처님을 가르치는데 본각과 지각이 합해진 이름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뭔 뜻이냐면은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진리 아니요. 불성자리. 누구나 성불하기 전에도 본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법계성. 응관 법계성 하는 일체 유심조 하는 그 법계성 자리가 본각이요. 본각을 깨달아야 지각이거든. 석가모니가 성불할 때가 지각이요. 석가모니 성불하기 전에는 본각이고 우리는 본각만 있지 지각은 없죠. 중생들은 성불을 못했으니까 지각이 없는 걸로 보고 성불하신 부처님을 이제 본각과 지각이 이건 선천적인 거이고 이건 구천적으로 닦아서 깨달아가지고 체득한 성불이 될 때를 지각이라고 해요. 그게 합해진 이름을 열애라고 합니다. 열한 말이 본각이거든. 열한 똑같은 거예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진리를 열하고 그래요. 여가 본각이죠. 내가 지각이라요. 진리가 나오셨다만 진리를 깨달아서 그 무명 속에서 오음 그 어두운 속에 밝은 것이 어두워져가지고 모르고 있었다가 그걸 밝혀가지고 진여가 밖으로 오음 무명을 다 해탈하고 무명 오음이 전부 다 녹아져 없어지고 진여의 도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각이라고 해요. 본각은 달리 말하면 진여라고도 하지요. 진여의 자리. 불교에서 진여란 말 쓰죠. 진여란 말을 생략해서 여라고 했어요. 여래자란 즉 제법여이라. 여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여한 자리요. 금강경에서 여래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온다고 보면 틀려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지만은 이제 그걸 표현하려니까 내라고 표현을 했죠. 무소종내며 영무소거라.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애라고 말한다. 열애자는 즉 제법여이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여한 뜻이다. 금강경에 열애의 정의를 금강경에서는 모두 부정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셨죠. 열애자는 즉 제법여이라. 제법여이만 알으시면 됩니다. 요 여자 열애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냐? 곧 모든 법이 여한 뜻이다. 모든 법이 똑같아. 우리는 모든 법이 똑같지를 못하죠. 지금 우리는 견물생심으로 어떤 물건을 볼 때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나가지고 차별 분별심이 자꾸 나가지고 여가 아니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하면서 온갖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니까 제법여의는 우리 중생들은 제법여의를 못하고 있죠. 부처님은 모든 법을 평등하게 보고 모든 법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거나 생각이 헷갈리거나 차별심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없어.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화.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은 것이 없니? 바로 열애의 그 마음의 경지는 재범여이라. 열한 말은 바로 진여요. 진실하고 허망함이 없고 항상 변함없고 똑같은 거요. 어느 때나 어떤 장소에나 언제나 똑같은 자리.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까지 누워 잠잘 때까지 또 새벽에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밥상 한번 가지고 갈 때 마음이 12번 변한다고 하죠. 예? 밥상을 밥을 잘 차렸는가, 음식을 잘했다고 칭찬을 할지, 밥을 잘 자실지, 밥을 잘못했다고 투정을 할지, 후지질지 몰라가지고 밥상 들고 하면서 12번 마음이 변하니까 그건 재범여의가 아니죠.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밥상 가지고 갈 때 남편이 성질이 까다로운 사람 같으면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지금은 뭐 밥상 가지고 갈 것도 없지. 식탁에서 그냥 먹어버리니까 편리하게 되었지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라 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출근하고 자기도 돈 버니까 말이지.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게 없잖아요. 재범력이라. 그래서 본각과 시각이 합일된 하나가 된 그 도리, 그렇게 된 분이 열애라요. 그런데 미린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미린이라는 것은 미린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린은 비밀의 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미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미린이라는 형식적인 수행이 아니고 그것은 비밀한 인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가장 신비로운 그러한 수행 방법이 1인이라요.